관련한 강사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개인전의 코치가 6명이 시키는 이 중에 벌칙 하나를 한다. 야, 롯데타워 위에서 퍼미션 두 댄스 한번 쳐볼래?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데리고 가기. 치키치키 어? 나라라 슈퍼보드! 맞아. 슈가! 자기 공룡 둘리. 내가 저거를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나의 귀여운 꼬비? 응, 아니야, 호비. 와, 저거 볼 때 팀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요, 알아요? 빌! 카페컵 캐치리. 캐치미! 자, 하나, 둘, 셋. 우와! 소리가 찰지다이.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 해야 되나? 깜짝 까보시!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렛츠 고! 할아버지! 이거 모르는 거야? 뭐 할머니가! 앉아라 맞지?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그날은 사랑 어떡하라고 추억들은 어떡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말은 어떡해 어디 도망가노? 엄마, 아빠, 어리서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르겠는데. 아, 진짜 어렵다. 지나버린 반가운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지내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순수한 얘기 안 나네. 힌트 한번 쓸까요? 단체나 쓰자. 아, 그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보라색 믿어요, 파란색 믿어요. 보라에 하자. 다 순서 바꾸기 아니, 믿을게요. 다 넘어갔을 수도 있어. 아미, 보, 라, 해. 걸렸다, 이제. 보라지, 보라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손이잖아. 아니, 사실, 야, 정우가 너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바꿔? 아니야, 이미 뽑았어. 야, 진짜 자리 바꾸기 나오면 진짜 국어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안 하세요? 아니야, 안 돼, 안 해. 아니야, 정우야, 다시 나가. 에? 진짜 안 해요?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지민아, 그냥 하자. 그래, 하자. 그냥 하자, 뭐 하자.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니, 아니,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아니, 아니, 아니. 뭐라 안 할게. 해봐, 해봐, 해봐. 아, 진짜 자리 바꾸길.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봐. 한 곡 다시 듣기. 와!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검정고무신 한번 그래, 검정고무신 한번 쓰자. Let's get it, 검정고무신. 내 거 좀 같이 들어줘. 내가 들어줄게. 같이 들어줄게. 나 내 거 모르는데. 야, 내 거 좀 외워줘. 너 검정고무신 맞고 없잖아. 내가 외워볼게, 한번.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오랜 적시던 훌륭하고 못생긴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검정고무신 이제는 지나버린 꿈 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워워워 고고 고
지난 시절이야. 허름하고 못생기네요? 어, 그런 것 같은데? 엄마,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허름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아, 헐렁하고 네. 오케이, 헐렁하고 오케이, 가자 야, 이거 약간 그 검정고무신 한 다음에 쩔어 춤추면 겁나 잘 맞다?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오케이, 그럼 쩔어다, 바로 오케이, 그거 끝나면 쩔어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아니 잡아 끌고 가는 게 웃겨 시절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 신던 신던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자 다시 가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뭐냐 나 지난 시절 아 연결 안 아니야 와 죄만 통과하면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뭔데 왜 도전해 신나 모르는데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던 헐렁함 어?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던 헐렁함 어? 일단 맞아 어릴 적 신던 어릴 적 신던 아니야? 어릴 때 신던 아니야? 엄마 아빠 가 엄마 아빠가 가. 어릴 적 신던 아 맞나 이건 이건가 보다 이거가 있네 아빠가 어릴 적 신던 렛츠고 하나 둘 셋 도전 야 태화 너 계속 마이너스 엄마. 되고 있다 조심해라 아, 태화 그래? 근데 우리 네 명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니까, 있다 사실 엄마 아빠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던 어 아닌가 엄마 아빠 맞아 일단 맞아 아빠 동갑다 더 엄마 아빠 그래 더 왜냐면 뭐야 더 도밖에 없다 도밖에 없다 도 아니면 이제 없다 도 아니면 대신 막아줄게 야 도밖에 없다 잠시만 야 도밖에 없어 도 자 가자 야 나 하나도 모르는데 점수가 점점 많이 까인다 그냥 힌트 한번 써요 하나 둘 셋 도전 자 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55살이 야기 정다운 야기 생각해보면 55살이 야기 정다운 야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이거 아니야? 모두가 아름답고 같은 정다운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같은 정다운 얘기. 조용히 해봐. 모두가 아름다운 정다운.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모두가 정다운 아이가? 정다운. 정다운이에요.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자, 한 단어 때리면 안 돼요, 진짜. 모두가 정다운.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사람. 얘기! 꿈같은 얘기! 진짜. 아 진짜 찬스 쓰고 싶다 나, 진짜! 진짜 꿈으로 보내주고 싶다 진짜! 저 형은 꼴등이 된 사람 내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진!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아울 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지느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아빠, 엄마, 엄마부터 나와야지. 엄마, 아빠, 근데 틀려도 괜찮아. 그 뭐 어려운 거 다시 잘하면 되지.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너가 꼴등이란 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가식이야. 아, 지금 얘가 날 꼴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는 호비 형이 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윤아. 지윤아.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 방금 실수한 거 같아도 그래서. 자, 멘붕 왔다. 자, 갑시다. 형, 해봐.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야. 다 했네. 침착하게 하면 멘붕 돼, 멘붕하지 마. 갑시다. 잠깐만! 내 거 뭐였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아저씨.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형 아니야? 꿈같은 얘기! 꿈같은 얘기 형 아니야? 꿈같은 얘기! 깜짝아. 명곡이긴 하다. 와.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얘기. 검정고무신. 이제는 지나버린 슬러. 똥같은 이야기. 아하. 야 제발 넘어간다. 사랑도 해도 원망도 했지만 go. 원망도 했지만 go. Go. 야 내 거 뭐냐?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겨운 얘기. 아하 아니었다. 정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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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제 간다. 이제 될 것 같아. 뭐야? 미워도 해도 사랑도 해도 원망도 해지만 Let's go! 뭐지? 파이팅! 지난 시절!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지만 지난 시절 다시 지난 시절 계속 까먹어요. 나 가사 진짜 못해요. 지난 시절 형 래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 오 이거 있었나 보다. 아 오 해야 되나 보다. 아 그것도 가사로 쳐요? 오지 오. 오케이. 아 정국이가 정국이 3분 전에 형 오는 신경 쓰지 말고 지난 시절부터. 박자가 진영 바로 들어갑니다. 와 어우 어우 안해. 형 얘가 하지 말라. 오케이. I'm sorry, I'm sorry for my fault. Now only the go get it, sue ya. 윤기야 하지도 못했어. 나 지금 우영이 형 꿈같은 얘기 듣고 싶어. 사랑도 해도 원망도 했지만 It's lit! No! One, one, 진 준비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hey! 정다운 얘기 hey! 꿈같은 얘기 hey! 감정감하니 꿈같은 얘기 hey! 감정감하니 와, 진짜 기도했다, 아, 기도. 끝났다. 와,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오늘 달방 노래에 맞는 도전 50곡입니다. 아, 도전 50곡? 아, 그 예전에 그 아침에 하던 도전 천곡. 도전 천곡. 도전 천곡. 아웃사이드 외톨이 하면 잘할 자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가사일 수도 힘들 텐데 해보자 네 해보자 오케이
50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또 연습게임을 해보고. 연습게임 44번 틀어주세요. 네. 44번. 몇 톤이 나온 거 아니야? 우와, 와, 뭐야? 가르지, 와, 뭐야? 정말 매번 상처 받고 짓밟혀도 never 나도 상처를 지배하게 나의 손대로 힘들어하고 싶은데도 손을 꽉 묶여진 채로 진짜 최근에 불렀어 나랑 상처를 치료해야지 사람 어디 없어 야 정국 이거 잘하는데 잘하지 Let's go! 이제 해야 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나 잊혀질까 두려워 그러니까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도 395일 1년 내내 방황하는 내 영혼의 전자기를 잡아 데스페로 몰아치는 하리케인 졸라매는 하리끈의 반감은 상실하고 길이든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놈과 싸워 그녀가 떠나가듯 내게 말했어 지나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와 이거 외웠다고? 마지막 비껴버리는 가능한 이 사랑 심장이 여러분들 즐거웠던 사랑 그래 일본이 적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매일 매일 이 놈으로 들어와 매일 누가 나 쪼그려줘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물을 닦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대박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저기를 막고 내가 너한테 왜 이틀을 미쳤다 와 야 근데 어떻게 외웠어? 야 미쳤다 미쳤다 야 누구 다 못 외웠니?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국이 골라. 골라. 자, 다시 3번. 바람겨. 아, 너 어디? 아, 너 어떻게 남들 다 가자. 아, 남들 다 가자. 아, 갓나얼. 봉인을 풀 때가 됐구만. 갓나얼. 바람 부릅니다. 바람 불어와 오 간드러져 간드러져 오 간드러져 바람이 불어온다 진짜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원래? 두 눈을 감아본다 어 좋아 나를 스치는 간절하다 고요한 떨림 어,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야 귀 발음 좋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자 갑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에, 그 영원한 약속들에, 나 주워가. 감정 감정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에게 바래진 게 없어 나 야 스피커가 못 보여주는데 아 보자 와, 야, 와 이건 감정이 진짜 감정이 미쳤습니다 이건 남긴 기억이다 야 듣고 울었다 어? 이렇게 잘 됐다 됐다 감정 야 남준아 네 감정 진짜 쩔던데 남준아 번호 골라주세요 번호 자 바로 가겠습니다 30번
몫이었어 벌써. 일사이고 최고 마에서 본 겁쟁이? 나는 겁쟁이랍니다. 겁쟁이랍니다. 아, 나 이 노래 좋아하지. 아 잠시만 처음에 뭐지? 겁쟁이 본적 명곡이죠. 미안합니다. 아, 아 이거구나. 미안합니다. 아직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그렇지. 우리 김경훈 형님 시절의 형님이지. 저 노래 안 하면 사실 기다립니다. 학교에 긴장이 될 수 있는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헤매어봐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찾은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형 이거 해줘 나는 겁쟁이랍니다 기타 아 이거 많네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겁쟁 겁쟁 아, 넘게, 넘겼다 오 진짜 오케이 저 27번 하겠습니다 치신진다? 이거 뭐야? 와, 노래 진짜 누가 성공했는데 그래? 진짜 아, 뭐 하고 싶어요 치신진 뭔 노래야? 나 몰라 이 노래 나도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그 전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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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 뭔데? 이 노래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이거 무조건 아, 나 알아 나 알아 이거 알아 역시에 있는 지도 몰라 아 그래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 불안해하지는 마 하지만 꼭 오늘 가사 안 보고 부릅니다 해야 할 말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후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한번 내 품에 안고 사랑한단 말일게 야, 태형이 아까 점수 다 까먹은 거 여기서 다 올릴 수 있어. 태형이 1등 되는데? 야, 이거 아는 노래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야. 야, 여러분 꼭, 하지만 꼭 1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이거 2등이 좋은 거였다, 2등이. 2번 하겠습니다. 2번.
Number two. 네. 야생아 좋아하시는 분? 이거 이거 진영 찐이지. 진영 좋아하지 않아? 야 찐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이거 다 알잖아. 하얗게 피어난 얼음 최근에 진영이 굉장히 꽂혀있는 노래방 신발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얼굴을 때밀어 아무 말 못했던 오케이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집중하래요 벌써니까 형은 화가 많다고 합니다 야생화 눈물이 흘러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 차가운 감정. 바람에 숨어 있던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 좋았던 기억만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yeah.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림 떨림 끝에 다시 나를 야, 목이 나가서 안 올라가는데? 아, 아쉽다. 마이너스 1점.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 어쩔 수 없어. 안 돼!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지민 형이 좋아하는 13번. 어? 와. 야, 윤기 형 한번 불러줘요. 13템. 자, 윤기 형. 넌 없지 않냐, 이거? 윤기 형 부른 거 한번 보고 싶다. 출석해 미리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 속에 속아오는 남자들 Baby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용기는 받다가 봐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정말 긴 10분이었어요. 진짜 안쓰럽다. 야 윤기야 다행이다. 자 38장 가자 반대로 해가지고. 38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민이나 호비가 좀 보여줘. 어? 오케이 잘 아, 기억됩시다. 조용 가. 이때 나간 거거든. 조용 가. 아 재호. 다른 노래 나왔다 야. 조용 간다. 오빠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아 재호. 강남스타.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을 여유를 하는 비교하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건 사나이 커피 시키던 전에 원샷 됐던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도 hey! 그래 바로 너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스타일. 오예 오예 오빠는 강남스타일. 자 50번이요 50번. 내가 안 오는 나 하면 나한테 좋겠다. 어? 사랑합니다. 팀. 어, 팀 사랑합니다. 와, 명곡. 와. 갑니다. 근데 뭐지 처음에 뭐더라? 멜로디가?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저 때는 참 뭐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던데. 맞아, I love you 포지션 뭐.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대 모르잖아요. 맞아.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전정구 이길 줄만큼 보잘 것 없단 걸. 전정구 그 적은 미소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가자.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아이씨 점수 안 나왔어. 실패. 이거는 우리가 매기죠. 이거 89점이요. 아이씨.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잘 불렀으니까 잘 90 못해요. 91점으로 하자. 91점. 오케이. 91점. 오케이. 91점. 오케이. 91점 받은 게 어디야? 오 제이케이. 골라. 7. 7 우리 노래 나오냐? 안 지민아 너 해야 돼. 어 그 아는 노래 나온다. 재훈 거 아니야? 아 스무드 라이크 버터. 스무드 라이크 버터. 야 여기 버터 나온다고? 스무드 바로 나온다. 버터.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gun. Hot like summer, yeah,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 made you honey do. I got the superstar kisser. It's thanks to the bright left to my beat. Size the brown lip to my beat. Get it, let it grow. 와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 BTS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탄소년단 86점. 야 방탄이 방탄 노래 불렀는데 86점. 자 지민아 곡 정해.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1. 1번이요. 내가 내가 와 이거 나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나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차라리 다행이다를 너 응원해주지. 어? 다행이다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좋을 됐다 이거. 오랜만이다. 술 권하기 싫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소개해줘. 아 건강하자 항상. 어? 아자. 보기 좋다. 야. 잘 되는 거 보기 좋고. 그래. 아. 뭐야? 어째 밥 한번 먹자. 먹어 이거. 뭔데 누구? 먹어. 아자. 내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 더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만 전달하면 빛을 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말계신가요? 야, 이거 맞는 거야. 야, 이거 맞는 거야. 야, 너 왜 불면 부를 수 없어? 마이크가 문제 아니야, 이런 거? 꺼졌다, 빨리 끄래, 빨리 꺼. 야, 너 왜 불면 부를수록 소년이야? 자, 역대 최저점 나왔습니다. 야, 그래도 최고의 분위기였다. 아, 8번? 8번. 8번 틀겠습니다. 옛날 거네. 와, 어? 와. 이거 솔직히 자, 다 같이 부르자. 그래, 이건 다 같이 불러야 돼. 오케이. 저, 나, 아, 아, 근데 이거 맞아볼게요. 가자. 근데 이거 진짜. 야, 잘 불러야 돼. 이거 모두에게 적용된대. 아니, 그냥 야,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원래 노래방 깨쳐야 돼. 모두에게 적용된다. 어차피 똑같고 말도고라고.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끝까지! 말을 달리며. 소금 같은 네가 더 있고. 사막에 내 낙타만이 가는 길. 모순한 사람. 내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날개 나무니까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y melody. 나만 떠날래. You are my melody. 찾아 떠날래. Oh, yeah.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불러 좋게 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어우 나 목이 너무 아파 그왜 나에게로 역시 다 같이 모여야 돼 오케이 okay. 어 2등 2등 면제 아 궁금하다 2등 그러니까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현민이 솔직히 등 떠밀려서 나간 거거든? 내 사랑 내 곁에는 저렇게 나올 줄 몰랐다 자 같이 이게 별치기 정리해보면 같이 그 월드타워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 제일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네. 이거 아직 돌아가죠? 네. 윤기 형이 나가서 같이 벌칙할 사람 이거 내리죠. 어, 좋다. 형 제외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죠. 야, 좀 자진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사람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없어? 아, 지금 다들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한 번씩 들어보도록 오케이, 자, 태형 씨부터. 제가 그 고소공포증을 못 이겨 맞아요. 못 이겨냈습니다. 어, 맞아요. 일단 아까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다운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자,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진짜? 야,
사실 이제 태민이 때 점프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네. 근데 어떻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다는 말은 아니,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무서워요. 높은 데 별로 안전한 거 아시죠? 솔직해서 생각해요. 어, 솔직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뭐 다들 노는데 두런두런 떠들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네.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네. 자, 이제 뒤로 가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다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눈 감고 있어. 네. 정하셨습니까? 글을 정했습니다. 오케이, 네. 떨리네요. 날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아, 이런 선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아,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짜주세요. 내 사랑 그대. 왜? 나 한마디로 청양빛을 갖는다고. 나는 내 미래를 봤어. 아, 오케이. 진짜? 이렇게 된 거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아, 보시는 팬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높게 올라가서 2000년대. 왜냐면 우리가 2000년대 때 2000년대 초중반. 그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태영 씨. 2000년대 달려라 방탄으로 언젠간 한번 기원을 하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가 볼까요?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until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와보네요. 아, 됐네. 아니구나. 아이고, 이제 할 시간이 있는데요, 형. 네? 잘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이 장비도 이거 막 스카이다이빙하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네? 올라가 볼 텐데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이제 저기 위에 보이시는 저기 위에 이제 스카이 브릿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는데.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아, 나는 오히려 막 지금 현실감이 없네.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슬슬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밌는 체험을 해보실 텐데. 그리고...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네. 막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유, 아유 설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두 분 신뢰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 손을 올리시고요. 아니야?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이씨, 무서울 것 같은데? 형, 제가 설명 잘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올라가요. 올라가요. 눈 감았다. 갑니다. 잠깐. 여기까지는 가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형.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네, 그러니까.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 야, 지금 아니야. 천천히 가. 조금 더 오세요, 형. 자, 여기 스페이스 있어요, 형. 밑에. 조금 더 가요. 저 거기가 끝이에요. 자, 스페이스. 천천히 가, 천천히. 앞서가지 마.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그게 좋아요. 발을 크게 쓰면 돼요. 여기 다시 쉬어가고. 네, 됐어요? 왔어요? 오케이, 건너요.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돌아가마. 마지막. 오케이. 건너 건너 건너. 오케이. 오케이. 성공했어. 못 붙였는데 와 올라오셨어요. 와 뭔가 이거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아니 뭔가 되게 약간 현실감이 없는데. 이제 올라오시나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여기 잠깐 자리에 앉아 서울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어쩌면 나 이런 거 잘할지도 잘하는 걸지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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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게임 보는 거 같아. 뭐 게임 보는 거 같아. 와 진짜. 아니 나는 오히려 와. 우리 그때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난 그게 훨씬 더 컸어. 막. 아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현실감이 없어. 빅댁이니까 여기 한 230m 되겠다, 그죠? 맞습니다. 네. 한 500, 여기 541m 지점이고요. 와! 와, 근데 너무 좋다, 여기서. 와, 진짜. 내 남산 타워를 이렇게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아, 저기 주경기장 보인다. 아, 주경기장. 저기 아 그러니까 진짜 크다는데 잠실 주공이다. 여기서 볼 때도 조그만하네. 공연하고 싶다.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한 액티비티 아, 예. 활동 해볼 건데요. 팔벌려 높이뛰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팔벌려 높이뛰기를 한다고? 어이 흔들리네. 아 몸 풀어야지. 네. 우리 팔벌려 높이뛰기 총 10번 정도 아, 해봤고요. 아. 저희 국룰인 마지막 구호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10번 마지막 구호 없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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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야, 근데, 정말. 근데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팔벌뛰기가 좀 빡세게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제육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육 데려오지 그랬냐?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분 여기 높은 곳에서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아, 있죠. 그 챌린지 하나. 6, 5, 6, 7, 8.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안 보였는데? 자,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달려라! 가자! 어디야 돼? 가자!